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물질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 가족 같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아주 가까웠던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멀리 떠났을 때, 우리는 마음에 큰 충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연스럽게 인과 응보의 원칙을 따라 주는 것이 있어야 나도 행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건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재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자녀들이 잘됨과 남편과 아내가 잘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마귀가 가만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쳐야 돼, 건강을 쳐야, 가장 가까운 가족을 공격해야만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사탄마귀는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사람 중에서 의인으로 평가되는 욥이라는 인물은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의 마음이 물질 때문도 아니요, 권력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신앙이 욥의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루는 사탄 마귀가 욥의 신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이해타산이 맞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물질을 다 빼앗아버리면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욥의 신앙에 대한 문제를 딱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물질이 거두어진 후에도 그의 신앙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물질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물질을 위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욥은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1단계의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물질이 없습니까? 오늘 욥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물질을 위한 그토록 자신에게 중요했던 물질이지만 그것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순수한 고백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단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이 사탄마귀는요 공격이 점진적인 공격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부터 계속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공격을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면 한 문제는 해결하겠는데 그 문제가 연속적으로 내게 찾아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욥의 신앙에 대한 천상의 하늘의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한번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하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의 아들들이 다 와서 천상의 회의를 모이는데 그 가운데 틈을 이용해서 사탄도 그 속에 포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목적 없이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일을 합니다. 돌고 돌고 먹잇감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시간을 보내다가 하늘의 천상의 회의가 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찾아오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봅니다. 틈나면 믿는 자들 사이에서 가라지를 뿌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사탄 마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생기는 거예요. 큰 천상의 회의인데도 그 속에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사탄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와 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신앙을 지킨 욥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그뜬히 이기며 서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욥에 대한 신앙을 말하면서 너는 욥의 모습을 봤느냐, 그가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을 다 빼앗아갔는데도 10명의 자녀를 다 빼앗아갔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까닭 없이 그를 칠지라도 여전히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그를 쳤다라는 것은요, 까닭이 있도록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넘어질까요? 까닭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물질의 풍성함을 얻더라. 예수 믿으니까 질병에서 치유함 받더라 생각하며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 그것을 처벌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되는데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쳤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 마귀는요 믿음으로 대응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탄 마귀는 믿음으로 대응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인 은혜는 몰라요. 영의 세계는 잘 모릅니다. 은혜의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대응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응하는 일은 꼭 물질의 문제로 대응하는 거예요. 꼭 건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꼭 가까운 사람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욥을 다시 모함하면서 2단계의 전략을 쓰기를 그가 사람의 몸에 가장 약점이 죽음이라는 문제 아닙니까? 몸이라는 몸이 아프면 사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저도 신방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 아파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한 달이라도 더 살 수 있으면 그걸 택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문제, 몸이 질병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몸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잘 아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당시의 속담 같은 말입니다. 고대 가장 귀한 것이 가죽이었기 때문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더 귀한 가죽이 있어야지 그 가죽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뒤쪽에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욥의 몸을 쳐서 정말 하나님을 몸을 다 잃어버리는데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봅시다. 이렇게 선택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이뻐하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허락하셔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욥이 너무 이쁘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아니, 그에게 굳이 몸의 아픔을 줄 필요가 없어, 그에게 질병을 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욥의 모든 것은 너에게 맡기지만 생명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세계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욥에게 아픔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허용하시되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왜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게 남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우리는 계속 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평소에 잘 하시면서 일단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자식 10명 죽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왜 내게 이런 육체의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동방의 의인으로 부자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게 물질을 다 빼앗아가는 일이 적은 일입니까? 왜 내게 육체의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는 늘 왜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을 까닭 없이 공격해서 사람들이 까닭 없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거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인데 갑자기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힘듦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저렇게 고난을 받는 것 보니
하나님이 없어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탄마귀는 노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욥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고난을 허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그 방향을 이겨나가는지를 제시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물질의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질병의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이 자녀들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고난을 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 아픔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왜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내게 주실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욥이 2단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피부병으로 인해서 기와로 몸을 끌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픔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아픈 거는 뭐냐면요, 육체의 고통이 우린 아프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몸의 육체의 아픔이 너무너무 크면 육체가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욥이라는 인물은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육체의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겠지만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심리적인 아픔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욥 저 욥 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폼내고 다니더니 꼴 좋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이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육체적인 고통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심리적인 고통은 이길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 가운데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제 가운데 있다라는 이 제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제가 쓰레기뜸인지 오물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육체의 아픔을 붙잡고 사회적인 심리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절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욥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욥의 신앙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 여러분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증명돼야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욥이 진짜 뚝심으로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서 있으면서도 정신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내가 회개하는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두근히 서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는 욥을 보면서 이 욥을 묵상하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욥이 정말 외로웠겠다. 너무너무 외롭다 욥이. 왜요? 외로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외로운 사람한테는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외롭고 나 홀로 있는데 너 똑바로 해 그러면 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이게 자신을 세워가는 큰 힘입니다. 외로운 순간에 누군가 함께 있으면 자신의 존재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외로운데 말을 많이 하면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외로웠겠다. 정말 외로운 이 순간에 그 아내가 가서 또 친구들이 가서 욥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탄마귀는 이 틈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가장 가까운 아내를 가장 가까운 세 명의 친구들을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3부 예배 때 하겠지만 오늘 2부 때는 가장 가까운 아내를 동원하여 욥이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아멘. 오늘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욥의 아내는 진짜 신앙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욥의 아내도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떠나버리면서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가슴에 묻고 나머지 시간을 보낸다? 진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데다가 남편이 피부병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욥의 아내가 믿음 없다? 아니요. 그는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한계는 현세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욥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했다면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은 좋았으나 역시 현세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자신의 신앙이 얽혀 있으니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니까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이 정말 요지부동할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욥에게 어려움을 줬을까? 다 이해되는 말입니다.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비수를 꽂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사탄마귀가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마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탄마귀가 가장 좋아하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욥의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사탄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에 이 여인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섰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욥이 이 아내의 공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0절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평소에는 참 지혜로운데 오늘은 조금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욥이 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평소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오늘은 왠지 당신이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욥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욥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으로 범죄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입술로는 범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지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욥기 1장 5절에 보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제목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욥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요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으니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오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아주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없으면 예민하게 귀를 발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건강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마음의 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의 물질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을 주셨을까? 은혜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만드시는 것일까? 우리 자녀들의 흥황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돌아보는 신앙이 없으면 독한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욥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은 욥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경험한 것 작고 크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그 욥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흥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자녀는 앞날에 형통케 하는 축복인데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왜 욥의 신앙이 돋보이는 신앙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욥의 신앙이 돋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첫 신앙, 첫 번째 관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의 신앙이 돋보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신앙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수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이요 감사이다라는 사실입니다.